앞에 있는 사람한테 필요한 말을 해주시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뭐냐면 후천시대에 필요한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질량을 좋으면 내 앞에 있는 사람 전부 다 이해시키는 힘이 있죠. 내 자식도, 내 남편도,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도 나한테 왔을 때 전부 다 상담을 해줘가 이 사람이 까까방을 다 풀어주는 그 힘이 있다. 왜? 말의 에너지. 이 말의 에너지가 바로 최고의 에너지거든요. 근데 사람들 이 원리를 몰라. 그래서 요즘 최고의 세계적인 하버드 교수들이, 정신과 교수들이 뭐라고 지금 강의하냐면 우울증에 대한 답이 정확하게 있는데 그 우울증은 전부 다 왜 생기냐면 내가 뭔가를 좀 몰라서 그렇다 해요. 그래서 그럼 우울증을 어떻게 치료하면 됩니까? 하니까는 그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라. 약 잘 챙겨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내 자존감을 좀 높이고 내 질량을 좀 채우고 이것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그걸 자존감 높이고 어떻게 하면 질량을 채우고 어떻게 하면 내가 약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는지 이걸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근데 전부 다 세바시에 나와서 뭐하냐면 세계 최고의 이 정신학 교수가 전부 다 오늘 위대한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위대한 강의의 보람이 뭐냐면 전부 다 우울증 이런 거 뭐 공황장애 뭐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것들 설명하는데 그 바로 뭐예요? 약 잘 먹고 운동 잘하고 책 잘 보고 뭔가 남의 이런 것밖에 안 하는 거 그 답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인터넷 들어가면 다 있는 말이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지금 일반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그 지식을 가지고 지금 세계적인 교수가 돼 있다. 그 교수가 지금 뭐 걸린 줄 알아요? 우울증 걸린. 내가 우울증 걸린 사람이 우울증을 갖다가 풀어내는 답을 낸다? 그런 사람 있나요? 지혜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질량이 풍족한 사람이 내가 우울증 걸릴 수 있나요? 절대 없어요. 우울증 공황장애는요, 뭔가 내가 지금 부족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에너지를 많이 쏟아냈는데 나한테 흡수되는 에너지가 있다 보니까 내 영혼의 질량이 부족해. 이걸 좀 다 소화 처리 못하다 보니까 전부 다 우울증과 공황장애 걸린 거지. 왜? 내가 살아가면서 뭐요? 자식 새끼 키운다고, 남편 뒷바라지 한다고, 사회 활동한다고, 이 사회를 갖다 이겨내 보자 열심히 노력해 살다 보니까 에너지는 전부 다 엄청 쏟아냈는데 내가 중간중간에 어떻게 돼? 나한테 필요한 일어갈 양식, 이 지식 에너지, 비물질 에너지 내가 흡수하고 내 영혼이 성장해야 되는데 에너지를 쏟아내기만 쏟아내고 나한테 흡수된 에너지가 다 없다 보니까 전부 다 나중에 뭐 걸려요? 우울증, 공황장애가 정확하게 걸린 거라. 그래서 공황장애나 우울증 누가 제일 많이 걸리냐면 연예인들, 똑똑한 지식인들,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우울증, 공황장애 걸려요. 왜 그래요? 내가 돈을 열심히 벌고 있잖아요. 성장할 때는 절대 우울증, 공황장애 안 걸려요. 왜? 내가 지금 가고 있잖아. 열심히 세워봐야 내 돈을 성장하는데 다 성장했을 때, 다 질량을 다 갖췄을 때 내가 경제를 엄청나게 내가 갖췄는데 이 경제를 갖다 전부 다 바르게 쓰지 못하면요. 이 경제가 나를 전부 다 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이때 뭐가 걸리는 거예요? 공황장애나 우울증이 걸리는 거야. 제일 좀 많은 사람들이요. 임창정이 우리 봤잖아요. 자꾸 임창정 얘기해서 미안한데 노래 열심히 부르고 춤도 잘 추고 막 팬 활동하면서 엄청나게 왕성하게 뭐 연기까지 해가 전부 다 활동한 사람 아니야. 말도 잘해요. 스피치를. 이래 똑똑한 사람이 내가 사람들마다 노래 부르면서 쏟아냈죠. 춤추면서 쏟아냈지. 내가 연기 활동하면 전부 다 에너지가 다 전부 다 폭발적으로 다 쏟아내기만 쏟아냈지. 내가 흡수한 에너지 있어요? 중간중간 내가 뭐라 했어요? 최고의 지식을 갖춘 연예인들이라도 내가 중간중간 30% 시간을 내더라도 스케줄 내가 좀 비었으라도 내 영혼의 질량을 채웠을 때 인성 강의 내 분명히 30% 늘어야지만 내 영혼의 질량을 채운다 했어요. 근데 이런 건 안 채우고 전부 내가 뭐 한 거야? 전부 다 풀어내는 거야. 노래 부르고 춤추고 전부 다 연기 활동을 전부 다 풀어내버리고 내가 영혼에서 어떻게 장착해야 돼? 지식 에너지를 갖다 머물다 보니까 나중에 분명히 미션이 왔을 때 이걸 전부 다 소화를 못 시키가지고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누구한테 사기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가 올 거야 나중에 되면? 나한테 미션을 갖다 사기 대 처리 못하면 전부 다 우울증. 공황장애 정확하게 오죠. 왜 옛날에 빅뱅들 전부 다 우울증 공황장애 걸리가 전부 다 대마초 뭐 마약하고 여자하고 전부 다 왜 했어요? 내가 즐거우면 에너지 꽉 차 있으면 내가 그런 마약에 내가 손을 댈까요? 아니에요. 언제 마약이 언제 여자가 나한테 닿다고 하냐면요. 내가 영혼이 고갈돼가지고 에너지를 춤추고 노래한다고 엄청나게 빅뱅이 옛날에 막 폭발적으로 활동할 때 있었는데 한 뭐 몇 년 동안 쏟아내기만 쏟아내고 내 영혼에 지식을 갖다 장착을 안 하다 보니까 질량을 안 채우고 흡수를 못 해가지고 내 영혼이 메말라가지고 힘을 못 쓸 때가 있는데 이때 뭘 찾는 거예요? 내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바로 마약이라든지 여자를 찾게끔 돼 있는 거라. 이때 뭐냐면 하나님 정확하게 뭐냐면 사자를 딱 보내죠. 그럼 사자를 보내면 내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다 보니까 내가 손대야 안 돼요. 정확하게 손대는 거라. 이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에 대해 내려올리니 정확하게 다 만들어지게끔 돼 있다. 그죠? 그래서 그러 강의하다 보니까 결과는 뭐냐면 내 영혼의 질량을 충분히 채워라 이거네. 내 영혼의 질량이 좋으면요, 네가 질량 좋은 말을 갖다가 네가 담아서 상대한테 전달한다 그러면 내 남편도 이해시킬 수 있고 내 자식도 이해해서 바르게 성장시킬 수 있고 내가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말을 하는데 내 상식 가지고 말을 하는지
내가 지혜로서 말하는데 내가 말할 때 그 말 속에 어떤 지를 지금 내가 담아서 보내는지가 어떻게 네 인생을 전부 다 결정하게끔 돼 있어. 말이면 다 말이에요. 옛날 그런 말 쓸 때 말이면 다 말이 뭐 그런 말 쓰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말은 말인데 말은 잘하는데 그 질이 뭐냐면 질이 당해졌기 때문에 상대한테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말이라도 다 같은 말이 아니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말은 육창 엄청나게 잘난 사람들 정치들 많이 봤잖아요. 말은 기가 막히게 하는데 상대한테 진짜 질량을 담아가지고 상대한테 보내는 말이 없기 때문에 상대가 성장하는데 상대가 발전하는데 상대가 인생을 멋지게 사는데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인간은 육신을 다 가졌기 때문에 영혼에서 뿜어내는 말이 전부 다 되게 돼. 육신을 통해서 전부 다 입으로 다 발설이 되게 돼 있는데 이 비물질이 있는 것은 뭐냐면 내 육신이 쏟아내는 게 아니라 누가 쏟아내는 거예요? 내 영혼에서 엄청나진 파동이 일어나가지고 전부 다 이걸 육신을 통해가 전부 다 소리로 전부 다 상대한테 전달이 되는데 이거는 육신이 내는 소리가 아니고 내 영혼 신이 내는 소리예요. 신이 내는 소리라는데 신이 밥 먹고 어떻게 돼? 값싼 얘기만 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엄청나게 신량 좋은 지를 담아서 상대한테 오버스피치를 해가지고 상대를 전부 다 이해시켜야지만이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믿고 따르면서 내 인생이 도움되는 사람이 되어 있었고 내가 상대를 존경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말 조심해야 될 사람이 정신적 지도자, 도인들, 저 목사들, 스님들, 도파 있는 도인들 말 조심해야 돼요? 안 돼요? 말 조심해야 돼 지금. 왜? 네가 하는 말이 안에 질이 없다. 질이 안 되고 이 사회와 국민들 전부 다 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니까 사회를 전부 다 어지럽고 전부 다 혼동하게 만드는데 이 사회를 전부 다 어지럽게 만든 것은 네가 그 값어치를 전부 다 받게끔 돼 있다. 이게 바로 자연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분 요새 뭐 정치인한테 뭐 제대로 말하대. 욕도 해가면서. 그 질이 있는 말이에요? 정신적 지도자라면서. 정신적 지도자를 전부 다 사회를 갖다 이끌어줘야 될 사람들이 말하는 것마다 전부 다 질이 낮아가지고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사람이 누구자? 진짜 어른이 필요한 거죠. 진짜 어른이 바로 누구예요? 상대한테 말을 하는데 그 말 속에 뭐냐면 엄청난 질을 담아서 상대를 갖다 이해시켜주는 사람이 지금 필요한 거죠. 이 사람이 바로 뭐냐면 사회의 어른이고 사회의 정신적인 지도자가 돼야 돼요. 오케이? 그럼 똑똑하고 잘난 사람 이해되죠? 이 사람들 뭘 갖춘 거예요? 내가 성장할 때 개인적인 지식을 갖다 갖춘 사람들이지 총체적인 답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이게 맞다고 상대한테 주장하는 사람들이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다. 그럼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순환 시대 겪어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겪는다. 그 예를 내가 뭘 했어요?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 때 어떤 사람을 제일 먼저 좀 더 잘 희생시키게 됐어요? 전부 다 똑똑하고 엄청나게 잘나고 전부 다 군웅들,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자리에 다 거둬갔기 때문에 구천시대도 정확하게 마찬가지예요. 인구 지금 오바됐기 때문에 왜? 70% 왔으니까 75억 인구가 지금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80억이 지금 돼 있어요. 그러면 인구 오바되잖아요. 오바되면 정확하게 자연이 뭐냐면 3대 7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다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럼 정리하면은 전부 다 뭘 만들어낸다? 희생자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바이러스로 사람을 죽이든, 아니면 지진이 나든, 태풍이 오든, 쓰나미가 오든, 그죠? 아니면 전부 다 요양병원에 보내든, 아니면 아예 그냥 목숨 잃어가야 되게 차원계를 전부 다 분리하든가 전부 다 희생을 다 시켜가지고 인구를 맞춘다. 정확하게 70억 안팎으로 정확하게 맞추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도 어떻게 77천 좀 넘었잖아요. 그죠? 7,800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도 뭐냐면 대한민국도 정리를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희생이 될 것인지는 정확하게 내가 답을 준 거예요. 어떤 사람이 희생되는 거예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 엄청나게 많이 가진 사람들이 내가 내 자리에서 내 할 일을 못하고 있으면요. 네가 제일 먼저 전부 다 희생이 될 사람이라. 이해 돼요? 그러면 지금 똑똑한 시대에 아니면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사람이 상대한테 도움되는 그 말 한마디 해줄 수 있는 힘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앞으로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어려워지니까 똑똑하고 잘난 척 해도 돼. 해도 되는데 네가 사회에 그 필요한 일을 못하고 있으면요. 네부터 전부 다 자연이 희생된다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공부하는 게 이마에 중요한 거예요. 뭘 갖춰야 되는 거예요? 교육을 지금 받아야 돼요. 무슨 교육? 인성교육. 인성교육이 바로 뭐예요? 인간에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사람은 어떤 말을 해요? 상대한테 필요한 말을 해요.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인류에 전부 다 필요한 말을 하는 사람이 전부 다 사람이고 지 말만 열심히 하는 사람, 내 말이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하고 사람의 차이점이 바로 뭐냐면 인간은 지 말만 열심히 해. 사회 도움이 하나도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지 말만 열심히 하기 때문에. 왜? 내가 성장해야 되니까. 근데 성장이 끝났었네? 그럼 지 말하는 시대가 와야 되는 거야? 아니면 사회 필요한 말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회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천단 내는 말은 뭐야? 인간에서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사람에서 뭐가 되기 위해서, 신이 되기 위해서 전부 다 인간의 육신을 받아서 내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중이죠. 이해 돼요? 그래서 그럼 우리 인간이 돼야 돼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죠?
저 모순이 있고 못난 사람을 보고 무식한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이렇게 얘기하대요. 아이고 인간아, 인간이란 말 정확히 써줘. 왜? 네 동물적인 본능으로 지금 행동하고 있다 이가. 왜? 네 말만, 지 말만 열심히 지금 하고 있지. 사회에 필요한 말,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필요한 말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한테 필요한 말을 해주면은요, 남편이 아내한테 뭐랄까요? 참 저 사람은 이러지. 필요한 말 알지 뭐라 그래요? 아내 없을 때? 저 인간 저거, 아이고. 인간이란 말 정확하게 나와요. 왜? 동물적으로 지 말만 열심히 하고 있다. 나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네. 지 말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말은 엄청나게 많고 똑똑한 척은 하고 있지만, 나한테 필요한 말을 알려주니까 정확히 뭐냐면, 저 사람은 저분이란 말 절대 안 쓰고, 저 인간은 꼬라지가 왜 저런 놈. 이런 말 정확히 쓰는 거야. 그래서 인간에서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친들의 교육자에서 지금 교육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고, 교육을, 내가 인생교육을 바르게 받은 사람이 맞다면, 사람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이 돼가지고. 진짜 신이 돼가지고, 천신이 돼가지고, 이 전부 다 인류에 전부 다 필요하고, 전부 다 이 우주에 전부 다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